안녕하세요, 꽃대감입니다. 오늘은 밤에 달을 맞이하며 피는 야생 달맞이 꽃이 아닌 문해종으로 개발되어 도입된 황금 낫달맞이 꽃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황금 낫달맞이 꽃은 밤에 피는 야생화 달맞이 꽃의 문해종으로 개발되어 도입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기아 식물로서 우리나라에는 황금 낫달맞이 꽃과 분홍 낫달맞이 꽃 두 종류가 있는데, 분홍 낫달맞이 꽃은 개화 시기가 조금 빨라서 2주 전에 영상을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황금 낫달맞이 꽃은 따뜻한 북미 남동부 멕시코 지역이 원산지이지만 우리나라 노지에서도 월동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생명력이 강한 두해살이풀입니다. 기아 식물이라만 생명력도 강하고 씨앗도 잘 맺어서 요즘 아파트 다다리며 길가에도 아주 많이 피어 거의 야생화가 된 정도입니다. 황금 낫달맞이 꽃은 흔히 길가나 냇가에 볼 수 있는 야생화 달맞이 꽃과 달리 낮에 꽃을 볼 수 있는 꽃입니다. 높이는 야생 달맞이 꽃은 50cm에서 1m까지 혹은 더 높게 자라기도 하지만 황금 낫달맞이 꽃은 30 내지 40cm 정도 자랍니다. 꽃의 크기도 야생화 달맞이 꽃보다 훨씬 크고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꽃을 유심히 보면 꽃잎에 야생 달맞이 꽃과 달리 밝은 황금색 꽃에 연한 실핏줄 같은 선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황금 낫달맞이 꽃은 한꺼번에 가지 끝에서 모여 피어 꽃이 아주 풍성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원이나 하단의 관상용으로 많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야생 달맞이 꽃은 한여름에서 초가을이지만 황금 낫달맞이 꽃은 훨씬 빠른 5월에서 7월까지 핍니다. 황금 낫달맞이 꽃은 5월을 시작으로 지금 한창 피고 있는데 야생 달맞이 꽃은 아직 꽃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번식은 씨앗으로 하고 늦은 가을이나 이른 봄에 포기 나누기로 하면 됩니다. 떨어진 씨앗이 가을에 발화하여 겨울이 오기 전까지 생장해서 뿌리 잎이 방석처럼 땅바닥에 쫙 달라붙어 월동을 합니다. 겨울을 지내고 다음 해 줄기를 만들어 꽃을 피우는 전형적인 두해살이 식물이죠. 생육 조건은 약간의 보습력만 있는 땅이면 아무데서나, 그리고 볕이 많이 드는 곳이 좋지만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편입니다. 분화용으로 화분에 키울 때는 거름을 많이 주거나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웃자락이 쉽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양 공급과 물 주기를 해서 키우면 튼튼한 꽃대와 풍성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지 월동도 가능하지만 번식력도 대단히 좋습니다. 특히 방석 잎으로 겨울을 나면서 다른 식물들을 모조리 장악할 정도여서 잡초가 많이 나는 곳의 지피용으로 심어도 좋습니다. 몇 해만 그냥 두면 화단 전체를 잠식해 버릴 정도로 번식을 잘 합니다. 그래서 꽃이 시고 나서나 이른 봄에 솎아내기를 꼭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과밀하게 자라서 꽃대도 약하고 키가 커서 꽃이 피었을 때 쓰러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촘촘할 때에는 과감하게 솎아내기를 해주고 듬성듬성할 경우는 적심, 즉 꼭대기 생장점 멱을 따주면 옆가지를 많이 키워
꽃을 풍성하게 피울 수도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꽃 색감을 무엇으로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꽃입니다. 낮에 황금색으로 피어서 황금 낯달맞이 꽃이라고 하고, 하단에 한번 심어 놓으면 해마다 포기를 넓히며 소담스럽게 피는 꽃입니다. 황금 낯달맞이 꽃은 꽃 색깔이 노란색이어서 황금 낯달맞이 꽃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황금 낯달맞이 꽃 이름처럼 꽃색이 황금색을 띠고 관상용답게 야생 달맞이 꽃보다 꽃의 크기가 훨씬 풍성하고 큰 것이 특징입니다. 선명한 노란색으로 정원이나 하단의 관상용으로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달맞이 꽃을 닮았지만 달을 맞이하며 밤에 피는 꽃이 아니라 해가 뜨면 피고 해가 지면 꽃을 오므리기 때문에 해를 따라 피고 지는 꽃, 낮에 피는 해맞이 꽃이라 하기도 하고 서양 달맞이 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단에 피어난 노란 꽃송이들이 햇볕을 받으면 황금덩이처럼 반짝입니다. 강렬하고 인상적인 샌드란 꽃잎이 꿀벌을 유혹합니다. 자연 상태의 황금색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정말 매력 넘치는 꽃입니다. 달맞이 꽃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우선 감마 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먼저 떠올릴 테고, 이름처럼 달이 뜨는 밤에 꽃을 피우는 화초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겠죠. 그러한 효능을 활용하기 위해 키울 생각이라면 야생 달맞이 꽃을 키워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관상용 황금 낯달맞이 꽃에는 그러한 성분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밤에 꽃을 피우는 달맞이 꽃이었지만 지금은 선명한 노란 색깔 꽃이 풍성하게 피는 황금 낯달맞이 꽃. 오늘 황금 낯달맞이 꽃에 대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